안녕하세요, JP입니다. 오늘은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가성비가 좋은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현장 명칭은 도곡 월드 메르디앙 로즈하임 아파트이고 이미 완공이 된 후분양 물건입니다. 전체 48세대에서 조합분이 27세대, 일반 분양이 21세대입니다. 제가 2024년 8월 26일자로 현장에 다녀온 결과 101동의 4채, 102동의 4채, 합계 8채가 진행 가능한 상태입니다. 건물 완공에서 보존 등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지하철역 기준으로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양재역과 매봉역 사이에서 3호선 신분당선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도곡근린공원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 역삼점, 롯데백화점 쇼핑권을 이용할 수 있고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101동, 102동 두 개 동이지만 지하층에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되는 평형은 101동에 28평형, 26평형, 102동에 24평형, 22평형입니다. 이 중에서 28평형과 22평형은 진행 가능한 호실이 없습니다. 26평형은 전용 면적이 20.41평이고 서비스 면적 8.85평 포함해서 실사용 면적이 29.26평입니다. 24평형은 전용 면적이 19.15평이고 서비스 면적 7.86평 포함해서 실사용 면적이 27.02입니다. 옵션은 최초에 선착순 5개 세대만 풀옵션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입주하시는 모든 세대에 제공하기로 조합원 분들과 협의가 되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70인치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인덕션, 식기세척기, 아일랜드 식탁 등의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는 세대별로 보관함을 이용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한 대 가능하며 지하 주차장과 1층 필로티에 자주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아직 입주 초기여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약 20만원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양 가격은 26평형은 15억 3,500만원에서 15억 6,000만원대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고 24평형은 13억 7,000만원대에서 13억 9,000만원대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 진행 가능한 층은 2층에서 7층 사이에 잔여 호실이 남아 있습니다. 강남권에서 알찬 신축 아파트 찾으신다면 도곡 월드 메르디앙 로즈하임 신축 아파트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